안녕하십니까. 최현만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차를 가지시고 주차장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피로티로 된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노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약 72대를 댈 수가 있고요. 버스 두 대도 이렇게 댈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곳은 공원 부지에 체험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공원의 반은 저희 체험관이 차지하고 있고 또 반은 일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LH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네는 이렇게 이제 보도블록을 다 깔아놓은 상태고 현재 저 흙으로 된 부분은 저곳에 쿠션을 주면서 놀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LH에서 이제 시공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기 놀러 오시는 시민들과 체험객들이 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노는 곳이 되겠죠. 체험관 후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는 현재 그 이제 공사를 17일 날 착공식을 한다는데요. 지금 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 인전 그 주민 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옆에는 또 가정동 지구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면에서 이렇게 그 진입로인데요. 양쪽에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을 세 면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그 기둥에는 이제 국민안전체험관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힘쓰신 분들의 명함을 이렇게 저희들이 적어놨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온도를 재고 또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안심콜로 출입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화재 구조구의 현황이 나오는 모니터와 홍보 모니 스크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전 강화에서 사용했던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완용펌프가 이렇게 그 전시가 돼 있습니다. 서부 소방서에 있던 것을 저희 체험관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아래에는 체험객들 편의를 위해서 유모차와 휠체어를 준비해 놓았고요. 여기는 미디어 윌이라 해가지고 제목이 희망의 빛이죠. 다섯 가지 콘텐츠를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 소개, 국내의 대형 재난, 의용 소방대 역사, 순직 소방 공무원 추모, 시민 제안.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희망의 빛을 따라서 저기 설치되어 있는 저 스크린에 이제 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개 영상을 제가 틀었거든요.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방 방지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러 왔답니다. 이렇게 화재 그리고 쭉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안내 데스크가 있고요. 이곳에서 모든 접수를 다 이제 하는 곳이죠. 안내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종합 안내판입니다. 그 지하 1층서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 체험관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문입니다. 그 저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올수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폐쇄돼 있죠. 그리고 이곳은 그 휴게실하고 휴게실 앞쪽인데요. 그렇게 각 층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고, 그다음에 저기 영화들을 데리고 오는 그 체험객들을 위해서 수유실도 있습니다. 아, 이거 휴게실 내부입니다. 예쁜 그 의자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세면대, 또 혈압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팜프렛 등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나오면은 바로 옆에 또 수유실이 되어 있어요. 수유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험하죠? 세면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아들, 어린아이 기저귀를 갈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안에 열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편안한 소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유 등을 이렇게 수유하면 되겠습니다. 좀 단순하죠? 자,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림도 좀 넣습니다. 그림도 넣고, 이곳은 그 1층서부터 그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체험객들이 동선을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안내실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두 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방문 환영 멘트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방문하시면은 처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오리엔테이션실이거든요. 오트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곳에서 그 체험관 소개를 안내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119 신고하는 그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귀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 비탁에 해가지고 보관함을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이렇게 그 체험하실 때 보면은 불편한 것들이 빠질 수가 있고 떨어뜨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큰 모니터에서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또저119 상황실이 재현이 됩니다. 저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119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홍보관에 대해서 소개 영상이 알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저희 식당이, 구내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면은 정자 같은 게 보이죠? 정자도 아주 고풍스럽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험관 구내 식당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입니다. 정문에서 후문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은 또 저기 그 포토존이 또돼 있죠. 안내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완강기 체험시설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기 미디어 일 모습이 있네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작업 안내도고요. 이렇게 1층만 제가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2층서부터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이곳은 또 우리 휴게실하고 수유실인데요. 오리엔테이션실이고. 한 가족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은 1층만 했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제가, 점진적으로 전층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꾸준히 계속 봐주시면, 우리 체육관에 대해서, 자세히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를 앞에 까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